신디 넬레의 신디예요. 7월 20일에 여기서 강도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여기가 비버리힐스 근처에 있는 로버슨이랑 비버리 블루발드 쪽 지역인데요. 가끔씩 강도단이 출몰해가지고 어제는 밴 3대가 와가지고 8명이 와서 여기를 약탈을 했다고 하네요. 미국에서는 가끔씩 이렇게 로데오라든지 비버리힐스 이런 지역 쪽에 쇼핑 지역이 있으면 쇼핑 지역에서 가끔씩 이런 강도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와서 리포터처럼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매장 오늘 여냐고 물어봤더니 예 매장 직원이 오늘도 연다고 정상 영업을 하는 것 같고요. 어제 그런 약탈 강도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예, 손실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뭐 상관 안 하는 것 같고요. 정상 영업을 오늘도 한다고 하네요. 이 매장은 제가 처음 와봤는데요. 좀 작은 편이에요. 로데오나 그 윌셔 쪽에 비버리즈 쪽 지역에 있는 큰 매장들과 비교해서 되게 작은데 약간 좀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잠깐 여기 확인하러 왔고요. 문제없이 영업한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오늘 제가 에르메스 피트니스 이벤트가 있어서 처음으로 미국에 제가 볼 때는 피트니스 제품들을 론칭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르메스 쪽에 가서 예, 피트니스 클래스를 몇 개 들어보려고 해요. 그럼 저랑 함께 에르메스 피트니스 클래스 들어 가보실까요? 지금 로버슨 쪽 그 어제 강도 털린 샤넬 매장 근처를 걷고 있는데요. 전혀 문제 없어 보이고요. 레스토랑 이런 것도 다 오픈한 것 같거든요. 전혀 문제 없어 보이지만 쇼핑 오실 때 너무 귀중품 롤렉스 이런 시계 차고 오지 마시고요. 조심히 쇼핑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에르메스 이벤트를 하는 곳인데요. 피트니스 센터를 4일 빌려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그럼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에르메스 제품들을 많이 구경할 수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을 설치해놨어요. 컨셉이라고 하네요. 까레를 액자처럼 벽에 걸어놨는데 너무 이쁘죠? 기구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구 까레 너무 이쁜데요. 신발 모양의 엿기 너무 깜찍하죠? 벨트와 패션 주얼리들도 보이고요. 세상에 백참들도 보이네요. 로데오를 너무 사고 싶었는데 판매용이 아닌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 트윌리도 너무 깜찍하죠? 카드홀더와 뱅글 너무 이쁘고요. 운동화들도 종류가 매우 다양했어요. 이 샌들 정말 편해 보이죠? 컬러도 정말 이쁘네요. 이 백은 스몰레더 구조에 속했던 것 같고요. 오렌지색 엿기도 너무 깜찍하죠? 이 색도 이쁘네요. 화이트 컬러 여름에 딱이네요. 직원들이 정말 친절했는데요. 포즈 잡는 법을 알려줬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철봉에 매달리기 해봤어요. 행사 사진을 찍는 포토그래퍼 분들도 보이네요. 저는 이 복싱 링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여기서 나중에 이벤트를 한다고 하네요. 복싱 샌드백 너무 예쁘죠? 까레에서 봤던 패턴들이 보이는 것 같고요. 요 흰색 복싱 글로브 너무 소장하고 싶어서 물어봤더니 실제 판매용이 아니라 그냥 컨셉으로 만든 글로브라고 하네요. 이렇게 복싱 장갑을 끼고 컨셉으로 사진을 찍어서 폴라로이드 사진도 주시네요. 이 화이트 글로브 너무 탐나는데요. 오렌지 컬러랑 대조가 돼서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주스 바가 있어서 가봤더니 공짜로 주스를 주신다고 하네요. So the juice you are selling or? Take it. Oh my god. With a green and a kombucha? Oh my god. Orange, green and kombucha? Yeah. Oh. And this is your green party and then your Oh my god. I can't take all, right? Okay. 대박. 하나씩 다 가져왔는데요. 물도 챙겼어요. 반대편 쪽 벽에도 여러 가지 까레랑 스카프, 그 다음 운동화, 뱅글 등등을 볼 수 있었는데요. 컨셉이 스포츠 피트니스다 보니까 화려하고 스포티한 것들이 많이 보였어요. 벨트도 너무 이쁘고요. 이 두 줄짜리 가죽 팔찌는 캐주얼한 스타일로 딱이죠. 벤치 프레스도 화이트와 오렌지의 대조로 정말 이뻤는데요. 블루 컬러 벨트와 폰 케이스 너무 이쁘죠? 캐주얼한 느낌의 남성 팔찌들도 보이고요. 톤 다운된 컬러의 남성용 스카프와 스니커즈 등등도 보이죠? 남성용 패션 주얼리들도 많이 보이고요. 이건 아령 같은데요. 생각보다 묵직해서 아령으로 쓰기에 딱인 것 같았어요. 굉장히 패셔너블하죠? 곳곳에 이것저것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스태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고 같이 스포츠를 하는 등등 예,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할 수 있었어요. 요 탁구대 정말 탐나는데요. 옆에 오렌지색 락커도 정말 이쁘죠?
이따가 요가 클래스를 들을 텐데요. 요 락커를 이용할 거예요. 락커 곳곳에 유리장 진열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구경할 수 있었어요. 평소에 못 보던 약간 진귀한 아이템들도 많이 보여서 눈요기하기 쏠쏠했어요. 상큼한 봄 컬러의 벨트와 패션 주얼리, 스니커즈 등등도 보이고요. 볼리드 너무 이쁘죠? 캐주얼한 애플워치도 빼놓을 수 없고요. 이 타쿠채들은 프린트 하나하나가 정말 소장각이었는데요. 정말 판매를 하는 건지 아니면 컨셉으로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암벽타기도 한번 해보고요. 이제 요가 클래스를 한번 들으러 가볼 텐데요. 저기 리셉션 데스크 보이시죠? 리셉션 데스크 옆에서는 메이크업을 해주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렇게 립스틱 색깔을 고를 수 있고 메이크업도 직접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노트북 안에는 립스틱 컬러들이 다 적혀 있었어요. 실제 립스틱 컬러를 이렇게 칠해놨고요. 어떤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오렌지 보이트 컬러를 좋아해서 한번 발라봤어요. 봄에 화사하겠죠? 락커 안에 다양한 아이템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형형색색의 스카프, 여러가지 백들, 그리고 모자, 신발. 다양한 제품들을 보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인더룩 벨트백도 너무 이쁘죠? 요가 클래스를 듣기 전 등록을 한 거를 확인하러 갔는데요. 여러가지 제품들을 또 볼 수 있었어요. 요가 클래스를 시작하기 전에 웨이버 폼을 작성을 했고요. 맙소사 미러미러라는 클래스를 듣는데 이 지갑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수업 시작 전에 이렇게 락커를 주는데요. 락커를 열고 가방을 넣고 수업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산 오렌지 컬러 오란 양털 샌들도 보이네요. 지갑을 그냥 줬으면 좋겠지만 이따가 반납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럼 지갑 언박싱 한번 해볼까요? 지갑 안에 카드 지갑이 또 들어있네요. 굉장히 실용적이죠? 정말 예뻐서 가져가고 싶었지만 반납해야 해서 아쉬웠네요. 저녁 7시 반부터는 여기저기서 퍼포먼스를 보실 수 있고요. 샴페인과 음료수, 여러가지 스낵들이 무제한으로 제공이 됐었고요. 칵테일들을 만들어주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다음에 봬요.